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권의 내부 갈등이 도를 넘어서는 모양새입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황상무 수석이 사퇴하고 이종섭 전 장관이 조기 귀국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 갈등이 좀 해소되나 했는데 대통령과 가까운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한동훈 위원장이 월권을 했다고 기자회견까지 열면서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규 의원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앞서 위성정당인 국민의힐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에서 호남 출신과 당직자가 소외됐다며 명단 수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아예 공개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이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이 밀실 공천이었다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제가 문재인 원내대표께 이렇게 협의 없이 극단적으로 밀실에서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한 것도 맞습니다. 작심한 듯 한 비대위원장과 장동혁 사무총장의 월권이라는 비판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왜 국민의힘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국민의 비례, 국민의 미래의 공천에 관여하느냐, 월권이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한동훈 위원장도 장동혁 사무총장도 모두가 다 월권이고 모두가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한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에 따른 결과란 입장입니다. 비례를 정하는 절차는 시스템 공천 절차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 등을 한 비대위원장에게 추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에서 안 된다고 하시던데 호남 지역에 우리 당의 당세를 확장하는데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김예지, 한지하 비대위원이 당선권 순번에 들어간 것을 언급하며 한 위원장을 비판했습니다. 사태가 커지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공천 과정에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공관위원, 사무처 당직자들이 함께 참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지금은 선거 승리만을 생각해야 할 때라면서 일일이 반박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위원장 측 인사 역시 인재 영입위원장으로 추천을 할 수 있지만 왜 결과에 대해서조차 도를 넘어서 발끈한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황상무 수석이 자진 사퇴하고 이종섭 대사가 조기 귀국하는 걸로 정리되면서 오전까지만 해도 갈등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은 문제는 다 해결됐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했는데 왜 다시 갈등에 불이 붙은 건지 김태영 기자 리포트 보시고 바로 국민의힘 당사 연결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오전 6시 49분 한 줄짜리 짤막한 공지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14일 대통령실 일부 출입기자들과 식사자리에서 정보사 흉기 테러 사건을 거론해 논란이 된 지 엿새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들의 경질 건의에도 인사 조치는 하지 않겠다는 게 당초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황 수석이 국무회의에 불참하면서 황 수석이 자진 사퇴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루 만에 결론이 난 겁니다. 곧이어 이종섭 호주대사가 조만간 자진 귀국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5일부터 진행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에서 요구해온 조기 귀국에 응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공수처는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않았습니다. 쉽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갈등의 두 요인이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이른바 윤한 2차 충돌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운명 공동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상무 수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선정 과정에서 또 다른 충돌이 있었던 게 드러나면서 양측 갈등의 전선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이어서 바로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로 가보겠습니다. 자, 배양신 기자, 이제 갈등이 봉합되나 했는데 이례적으로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네, 오늘 오후 3시 넘어 이철규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공천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기자회견까지 나서서 반박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왜곡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 한 매체에 한동훈 위원장과 고성으로 다퉜다는 보도를 언급한 건데 이 보도의 배후로 사실상 한 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럼에도 여러 가지 왜곡된 언론 보도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 자신이 공천관리위원회 소집을 건의했지만 거부당했고 자신이 기자회견에 나선다는 공지마저 삭제됐다면서 삭제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과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겁니다. 네, 오늘 김경유 비대위원이 이철규 의원을 겨냥해서 내가 심으려는 사람 없다고 말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이철규 의원 오늘 기자회견에서 실제 자신이 추천한 인사가 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일단 당직자와 호남 정치인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점을 앞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명단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비례정당으로 넘기기로 약속했다고도 공개했는데 지도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유튜버 여성 정치인을 직접 추천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이 설명은 직접 들어보시죠. 또 그분들이 직장에서 이 잘리고 박해를 받는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대선과 또 지방선거 그다음에 인수위에서 활동해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을 추천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 잘못됐습니까? 네,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아무래도 이 친윤 핵심으로 꼽히기 때문에 이 의원 개인을 넘어서 대통령실의 불만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던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 이철규 의원은 자신은 하수인이 아니라면서 대통령실과 소통했다는 의혹은 일축했습니다. 다만 오늘 이 의원이 자신이 추천했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20년 넘게 가깝게 지낸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의원이 유튜브 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했던 민영삼 후보는 윤 대통령이 자주 챙겨보는 걸로 알려진 유튜브의 출연자입니다. 또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은 대중문화 언론인 출신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례 공천에서 후순위를 받거나 배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철규 의원 본인이 단순히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용산의 의중이 깔린 반발을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당정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비례대표 명단이 조정되더라도 양측의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렇게 계속 갈등이 나오면 총선의 악재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김건희 여사 가방 문제에서 촉발된 1차 갈등 때도 친윤계 인사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사천이라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2차 갈등도 비슷한 양상의 반발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총선을 앞둔 여권의 갈등,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16년 총선 때도 이른바 옥새 파동을 여권이 겪었고 총선 참패로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내부 갈등은 수도권 후보들을 더욱 긴장하게 하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권은 오늘도 정권 심판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황상무 수석 사퇴는 꼬리 자르기라고 했고 이종섭 전 장관 역시 도주대사라고 부르며 압송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종섭 대사를 도주대사로 부르며 압송이란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도주대사 압송해야죠. 곧 해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낼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반드시 보여줘야 하고. 그러면서 공수처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대통령실을 향해 허위 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 조치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소환 조사가 본질이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대사의 조기 귀국 소식이 알려진 후에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범죄 은폐 피의자인데
우리 세금으로 해외로 보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버티다 버티다. 도저히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되돌아오게 하겠다고 합니다. 정부 회의 일정으로 귀국하는 상황에 대해선 2차 약속 대련이라며 한동훈 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국 혁신당도 입장문을 내고 이 대사는 이삿짐을 싸서 귀국하라며 해임과 처벌을 압박했습니다. 녹색정의당도 공수처 출석에 쇼만 연출하려는 면피용이 아니길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황상무 수석 사의 수용 결정도 일제히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늑장 대응,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했고 조국 혁신당은 해임을 시켜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트를 찾아 대파를 두고 한 말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파 875원이구나.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세보다 훨씬 싼 가격이라 대통령이 온다고 하니까 대파 가격을 갑자기 내린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는데 마트는 그런 게 아니라며 할인 행사를 연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한 단에 875원짜리 대파를 너도나도 골라담고 있습니다. 3분의 1 가격도 안 되죠? 엄청 싸요. 근데 지금 이거 1,000원도 안 하잖아. 얼마나 싸요, 이거? 품질도 좋고 다 좋고 가격도 싸고. 그러니까 뭐 살 때 말 사다 먹어야지. 나는 3개 샀어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찾았을 당시와 같은 가격인데 전국 최저가 수준입니다. 당시에도 윤 대통령은 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언급했는데 대파 875원이구나. 네.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곳 대파 가격은 지난주 2,760원에서 대통령 방문 직전 1,000원으로 내려가더니 당일엔 더 떨어졌습니다. 해당 마트 측은 대파 수확 물량이 늘면서 다음 주까지 할인을 이어갈 거라며 대통령 방문에 맞춰 갑자기 내린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통판매처는 상황이 다릅니다. 마트 시찰에 함께한 관계자들은 다른 곳도 비슷한 가격이라고 설명했지만 지금 원래 가격은 지금 한 1,700원 정도 해야 되는데 저희가 875원에 하나로 마트는 이렇게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싸게 먹고 사기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대형마트 다음인데요. 오늘 다른 대형마트 대파 가격과는 많게는 배에 넘게 차이납니다. 정부는 마트를 중심으로 할인 지원을 시작한 뒤 전통시장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시장 상인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아유, 좀 정부 정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주셔야 되면 더 나을 텐데 여기서는 3,000원에서 3,500원대 지금 3,000원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쑥날쑥한 정부 지원 할인 행사에 지나친 저가 판매가 이어질 경우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조국 혁신당이 예상보다 크게 약진하자 민주당이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원팀을 강조하며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을 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선거에서 함께 표를 몰아달라는 몰빵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해달라는 이른바 지민 비조를 내세운 조국혁신당의 돌풍이 이어지자 위기감이 작동한 겁니다. 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과 공동선대위를 열고 두 정당이 한 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더불어민주연합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될 때 집권당의 횡포를 확실하게 견제하고 실정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손 꼭 잡고 함께 가겠습니다. 더불어 가면 승리할 것이고 더불어를 선택하면 행복이 3배, 10배, 100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도 같은 취지로 말했습니다. 조금 헷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비례 정당은 더불어 민주연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한 유튜브에서 조국혁신당 명예당원으로 모셔야겠다는 제안에 좋다고 화답한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박 전 원장이 거듭 사과했지만 함께 같이 가자 그런 의미에서 있었는데 오해가 됐다 하면 저는 진솔하게 사과합니다.
지도부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반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뷔페론으로 맞섰습니다. 뷔페에 들어오셨다. 본인에게 취향이 맞으면 그 음식을 택하면 되는 것이고. JTBC 김재현입니다. 의대 증원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00명 증원,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을 공식 발표하면서 27년 만에 증원의 쇠기를 박은 겁니다. 늘어난 2,000명 중 82%가 비수도권 의대 몫으로 돌아갔고 서울은 단 한 명도 늘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예은 기자입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 대부분은 비수도권 의대 몫이었습니다. 2,000명 중 82%나 됐습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에 집중됐습니다. 경북대, 부산대, 전북대 의대 등도 200명으로 늘어납니다. 충북대 의대는 4배 규모가 됐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역 거점 국립대 이번에 정원도 많이 늘렸는데 거기를 지역 완결형 그 의료 체계 구축의 핵심 축으로 육성을 하겠습니다. 의사의 수도권 쏠림도 막겠다고 했습니다. 늘어난 의대 정원을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는 지역 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해 지역의 정주 요건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0명이 채 안 되는 소규모 의대 정원도 100명에서 120명 선으로 맞췄습니다. 나머지 18% 증원분은 경기와 인천 소재 의대에 배정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의대 8곳은 단 한 자리도 늘지 않았습니다. 인구 만 명당 의대 정원은 서울이 약 0.9명인데 경인 지역과 크게 차이가 난다며 과도한 편차를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대 증원의 불가피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최소한의 숫자입니다. 정치적 손익에 따른 적당한 타협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배정된 인원을 바꾸는 일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각 대학은 늘어난 인원을 반영해 5월까지 새로운 입시 모집 요강을 발표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의료계는 즉각 정부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줄사직을 예고했고 의협은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사협회는 오늘 저녁 처음으로 긴급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대학별 정원 배정을 공식 발표하자 대응책을 논의하는 겁니다. 다시 협의를 하자는데 그거를 끝까지 2천을 미는 거는 절대로 굴복하는 일은 없다. 교수들은 2,000명 증원 배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교육 여건을 무시한 독선적 결정이라며 배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증원 취소 소송을 낸 전국 의대 교수 협의회는 법적 대응을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증원 처리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대생들도 물러서지 않고 휴학계 수리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의협의 한 간부는 정권 퇴진운동까지 언급했습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14만 의사들은 의지를 모아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확정했고 개원이들도 집단 휴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태국과의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앞두고 축구 대표팀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와의 충돌 논란에 대해 처음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사과하는 용기를 보여줘 뿌듯하고 대표팀이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생겼다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뭐 좀 부탁이 있는데 손가락 기사는 이제 좀 안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퉁퉁 부은 손가락은 아시안컵의 상처로 남았는데 손흥민은 이젠 그걸 잊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시안컵 직후 은퇴를 암시하는 심경을 털어놨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차분하게 아시안컵을 돌아봤습니다. 좀 제 가슴에 항상 태국마크가 달려있고 그런 행동을 항상 더욱더 조심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많은 신경과 많은 생각들 속에서 제가 올바른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대표팀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강인은 이 자리에서 선배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 사실도 소개했습니다. 강인 선수가 분명히 사과하는 용기도 필요하고 그런 용기 있는 자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선수들도 이런 마음을 잘 받아주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기 위해서 또 저희가 더 똘똘 뭉칠 수 있는 계기가 확실하게 생긴 것 같아요. 요르단과 아시안컵 4강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의 물리적 충돌은 40일 넘게 우리 축구를 혼돈에 빠지게 했습니다. 손흥민은 충돌 과정에서 손가락을 다쳐 붕대를 감은 채 훈련하고 경기했는데 이젠 괜찮다며 팬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소속팀에서 감독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제가 축구선수이다 보니까 손가락 뭐 하나는 없어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강인 역시 오늘 대표팀 훈련에 앞서 팬들에게 다시 사과 메시지를 냈습니다. 다시 하나가 된 축구대표팀은 내일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릅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지금 서울 고척돔에선 LA 다저스와 샌디에고 파드리스의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이 진행 중인데 역시 화제의 중심은 몸값이 1조 원에 달하는 오타니 선수입니다. 일본 팬들도 오타니의 경기를 직접 보기 위해 서울을 찾았는데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했습니다. 도쿄 김현애 특파원이 전합니다. MLB 월드투어 서울 시리즈란 글귀를 새겨 입은 사람들. 얼굴에서 웃음꽃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무려 200대 1의 경쟁을 뚫고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출전하는 미국 프로야구 개막전 여행 상품에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한국에서 보낼 3박 4일의 여행이 꿈만 같습니다. 同じ 空気する の嬉しいです. 뭐 일생에 한번 할까 말까 だと思うんで. 항공료와 호텔 숙박비, 여기에 서울 개막전 두 경기까지 여행 패키지 가격은 650만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른바 오타니 효과로 개막전 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결코 비싼 가격이 아니란 얘기도 나옵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선 400만 원짜리 암표가 나돌 정도입니다. 오타니 직관을 눈앞에 둔 일본 팬들은 마치 복권에라도 당첨된 듯 행복해했습니다. 미끄리시다. 미끄리시마시다. 너무 만루의 홈런스네. 개막전을 앞두고 일본 열도도 오타니 열풍에 들떠 있습니다. 오타니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한 화장품 회사는 매출이 60%나 올랐고 일본 유명 쇼핑거리는 1km에 걸쳐 오타니의 얼굴로 도배가 됐습니다. 만화 주인공 같은 야구 실력에 잘생긴 외모와 겸손한 품성, 여기에 행복한 가정까지 꾸린 오타니. 육각형 인간 오타니의 인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듯합니다. 도쿄에서 JTBC 김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에 폭탄을 터뜨려서 오타니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협박 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장에 경찰 특공대와 기동대가 투입되는 등 종일 비상이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서울 고척동 스카이돔입니다. 경찰이 주변을 순찰합니다. 오늘 새벽 이곳에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특공대와 기동대를 투입해 수색에 나섰습니다. 기존에 있던 경비 인력 외에 인원을 추가로 늘려 순찰 횟수도 늘렸습니다. 모두 350명이 투입됐습니다. 고척돔 내부뿐 아니라 외부까지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낮 12시 반쯤엔 폭발물로 의심되는 가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이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발견해 통제선을 설치하고 주변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폴리스라인 밖으로 벗어나세요. 나가세요. 하지만 한 30대 부부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니에요. 알고 거예요. 새벽 들어가다가 위에 낙동가가 올라가다가 떨어뜨렸어요. 협박 메일은 영어로 돼 있었고 주 밴쿠버 한국 총영사관 직원에게 보내졌습니다. 고성능 폭탄을 경기 중 터뜨려 오타니 쇼헤이 선수 등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국내 주요 시설을 폭파하겠다는 일본발 테러맨 협박 사건과 형태가 비슷해 동일범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일본에도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수색을 마친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안전상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를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예고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내일부터 이틀 동안 문을 닫기로 했고 경찰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학교 앞에 순찰차가 서 있습니다. 어젯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학교에서 칼부림을 하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실에 흉기를 가져가 적어도 10명을 찌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학교를 상대로 글이 처음 올라온 건 지난 17일입니다. 칼부림을 하겠다고 적었고 권총 테러를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칼부림 예고글이 연이어 올라온 고등학교 바로 옆엔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중학교에서도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함께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문을 닫기로 했습니다. 방문만 열고 소문을 폐쇄했고 경찰이 거기서 이제 계속 있었고 교육청에서 이제 연락이 와서 목요일하고 금요일 재량 역할을 했습니다. 야자는 당분간 못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예고글의 표적이 된 고등학교와 중학교 앞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학교 내부와 주변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또 잇따라 글을 올린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던 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받고 구속됐습니다. 조두순은 드라마 속 배우자가 가출하는 장면을 보고 아내에게 화가 나서 그랬다고 했는데 재판부로부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다는 질타를 들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이 갑자기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외출할 수 없습니다. 집 앞 방범초소로 가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아내와 다퉜다고 호소했습니다. 돌아가라는 말을 무시하고 40분 넘게 부부 사이 다툼을 하소연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은 아직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 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화가 나서 조소에 들어간 거예요. 재판에선 벌금 낼 돈도 없다고도 했습니다. 판사 잘 만나면 150, 잘못 만나면 300이라는 얘기 왜 하셨어요? 조심히 타세요. 법원은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스스로 벌금액을 정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질타했습니다. 선고를 듣던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란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가 집을 나간 장면이 나오길래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갔다며 그게 잘못이냐고 항변했습니다.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는 이 주장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옆 공사장에서 10m 높이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던 시간이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초등학교 가는 길 건너편엔 높은 크레인들이 서 있습니다. 아파트 공사장입니다. 아이들 가는 길을 살펴봤더니 안전 난간은 부서졌고 도로는 깊이 패였습니다. 공사장에서 높이 10m, 무게 13톤짜리 크레인이 넘어진 겁니다. 통학로를 덮쳐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시각은 오늘 아침 7시 50분쯤 초등학생들이 이 통학로를 따라 100m 떨어진 학교로 가던 때였습니다. 넘어간 크레인이 아이들 머리 위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고 구간, 공사장 밖에는 안전을 책임지는 담당자는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현장 담당자들이 밖에서 나와서 좀 통제를 해야지. 애초 어린이 보호구역이 공사 차량 진입로로 이용되는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적어도 등하교 시간이라도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네. 여기가 다 위험하거든요. 얘기하고 했지만 개선되는 게 없으니까 종료나 하고. 크레인 같은 대형 장비가 넘어지는 사고 드물지 않습니다. 1년 전 울산에선 건물이 부서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6개월 전 인천 한 초등학교 공사장에서도 13톤 크레인이 넘어졌습니다. 사고 위험이 알려져 있었지만 아무 대비를 안 한 겁니다. 시공 업체는 이제야 안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한 발 늦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무릎이 아파 병원을 찾았을 때 치료비는 수천만 원 수준이지만 실손 보험 처리가 된다면서 줄기세포 주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 말만 믿고 주사를 맞았다간 보험금도 못 받고 비용을 전부 자비로 부담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오랜 기간 관절염을 앓아온 이모 씨는 의사 권유로 골수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습니다. 골반뼈에서 채취한 자가 골수를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시술인데
지난해 7월 복지부가 신의료기술로 승인했습니다. 병원비는 1천만 원 수준인데 병원에선 실비보험이 가능하다며 적극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말은 달랐습니다. 된다라는 거를 듣고 진단서랑 다 해서 보험회사에 넣었는데 한쪽은 일기라고 판명이 돼서 줄 수 없다. 무조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씨는 석 달간 실랑이를 벌인 끝에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무릎주사와 전립선 결찰술 등 신의료기술로 승인된 시술의 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릎주사의 경우 지난해 7월 30여 건에 불과했던 보험금 청구 건수가 지난 1월 1,800건으로 월평균 100% 가까이 급속도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 역시 월평균 100% 넘게 불어났습니다. 최근엔 안과나 한방병원에서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병원 말만 믿고 치료를 받았다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며 분쟁으로 가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겁니다. 환자가 의사 말을 믿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손해보전을 의사한테 요구하기에는 법률적인 근거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한 만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13년 넘게 방치된 아파트를 안전하게 다시 짓고 있다며 한 시행사가 분양에 들어갔는데 콘크리트 안전 문제가 발견됐다는 소식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행사 대표는 재계순위 30위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인데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져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습니다. 먼저 권민재 기자입니다. SM그룹을 다니던 A씨는 얼마 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우호연 SM그룹 회장의 둘째 딸이자 시행사 태초 ENC의 대표 우지영 씨의 폭언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 씨는 SM그룹 본부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화나라면서 당신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얼굴 바닥하냐? 일방적인 비난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토론이라든가 어떤 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노예죠, 노예. 감정의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겐 아들까지 들먹였다고 합니다. 내 아들 중학교 2학년인데 내 아들도 이러고도 잘하겠어.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거나. 도저히 회사를 다니기 힘들 정도였다고도 합니다. 또 다른 퇴사자는 우 씨가 화가 나 종이를 집어던져 공황장애가 왔던 직원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은 폭언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까지 알려졌습니다. 우 씨가 모델하우스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도 직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멈추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녹음은 절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녹음을 한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회의 전에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아예 맡겨놓게 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회의실에 일단 들어갈 때는 전자기기를 못 들고 들어가거든요. 한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우 씨를 서울경찰청에 상습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SM그룹 측은 폭언 의혹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권민재입니다. 이뿐 아니라 SM그룹은 회장 딸이 맡은 문제의 아파트 사업을 위해 직원들을 위법하게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회장 딸을 돕기 위한 별도의 TF팀을 꾸리고 계열사 직원들을 차출한 건데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자 이 팀은 조직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어서 박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M그룹 본부 조직도입니다. 건설 부문 산하에 천안성정 TFT라는 팀이 있습니다. 우지영 씨가 소유한 태초 ENC가 13년 동안 방치됐던 아파트를 다시 지어 분양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곳입니다. 한 직원은 이 팀이 우 씨의 지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본부장한테 받은 결재를 가지고 우지영 본부장한테 또 가져갑니다. 거기서 우지영 본부장이 뒤집을 수도 있는 거고. 우 씨의 사업을 위해 그룹 본부에 별도의 팀을 만들고 본부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팀을 만들 때부터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천안 성정동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는 각자 소속된 계열사로부터 받았다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인력 지원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부당 지원이 아닌지 묻자 SM그룹에서 건설 업무를 총괄하는 건설 부문장조차 누가 그런 팀을 만들라고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TFT를 해라.
라고는 했는지는 기억이 없지만 SM그룹 측은 그룹 건설 부문과 연계해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TFT를 만들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SM그룹은 내부 조직도에서 천안성정 TFT를 슬그머니 지웠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창문을 잠궈두지 않은 건물 1층 식당만 찾아다니며 돈을 훔친 30대 남성이 있습니다. 잡히지 않으려고 전국 이곳저곳 엿새 동안 500km를 돌아다녔는데 결국 마약에 취한 상태로 붙잡혔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모두 잠든 새벽, 식당 창문 앞에 목장 갑 낀 손이 쑥 올라옵니다. 문이 열리자 이번에는 마스크 낀 남성의 머리가 나타납니다. 남성은 안을 살피더니 창문으로 다리를 집어넣어 들어옵니다. 목표는 돈통이었습니다. 지폐 뭉치를 꺼내 챙겨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다른 식당에도 나타났습니다. 역시 주방 창문으로 기어들어와 돈을 훔쳤습니다. 창문이 열린 1층 가게만 노린 겁니다. 앞뒷문만 잠갔지 창문까지는 생각 안 나고 20년이 넘었어도 처음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지난달 18일에서 24일 대전과 세종 일대 가게 14곳에서 1,100만 원가량을 훔쳤습니다. 그 뒤로는 본격적으로 경찰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옷을 계속 갈아입었고 전국을 돌았습니다. 청주에서 오송, 대구, 경기도 수원까지 6일 동안 이동한 거리만 500km가 넘습니다. 하지만 수원역에서 잠복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체포된 남성, 불안해하는 모습이 영 이상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서 제가 간이 시약 검사 등으로 인해서 투약 사실을 확인했고요. 경찰은 남성을 절도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지난해 12월 배달 나갔던 한 30대 자영업자가 음주 뺑소니 차에 치여 숨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 신랑이라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친 뒤 휴대전화와 겉옷을 바로 차 밖으로 버리고 집으로 가서 자다가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오토바이가 나뒹구는 걸 보고도 승용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아내와 작은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이모 씨는 도로에 쓰러졌습니다. 쓰고 있던 헬멧이 날아갈 정도로 강한 충격이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직접 배달까지 나섰던 30대 자영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째 신혼부부. 남편은 사고 이틀 뒤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휴가 나온 22살 군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옆자리 동승자는 차를 세우자고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휴대전화와 겉옷을 차 밖으로 버렸고 집에 들어와 자고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진짜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그냥 작정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입대 전 음주운전으로 무면허였는데 어머니 명의로 32차례 공유 차량을 빌려 운전했다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 씨 아내는 제대로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습니다. 재판부는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질타했습니다. 지난 14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남편 죽은 나이에 나오거든요. 또 그 사람은 똑같은 짓을 또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가해 운전자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들깨를 봤다는 경우가 늘고 있고 물리기까지 했다는 피해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버려진 개들이 번식을 하면서 야생 들깨가 늘어나고 있는 건데 지자체마다 포획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이게 잡아도 골치, 안 잡아도 골치라고 합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큰 절들이 모여있는 서울 북한산입니다. 등산객들이 자주 방문하는 장소라서요. 들깨들이 떼를 지어 생활한다는 민원도 자주 들어오는 곳입니다. 가파른 곳도 쉽게 올라갑니다. 무리를 지어 다니다가 등산로 근처에서 단체로 낮잠을 자기도 합니다. 접근하는 사람들에겐 경계심을 드러냅니다. 이젠 도심에도 나타납니다. 지난 1월 서울대 중앙도서관 근처에선 학생들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선 도심 공원을 산책하던 20대 남성이 들깨에 얼굴을 물렸습니다. 지자체들은 전문 포획단까지 만들었습니다. 포획 전문가가 포획틀을 설치해놨고요. 그 안에 개들이 좋아하는 먹이를 넣어놨습니다. 개들이 저 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방식으로 포획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잡는 것보다 번식 속도가 빨라 숫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들깨 포획을 두고 갈등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잡으면은 반대쪽한테서 이제 공격을 받고요. 안 잡으면은 주민 안전에 소홀하다고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저희는. 경기 화성의 한 마을입니다. 일부 주민이 올가미를 설치했습니다. 들깨가 걸려들어 피를 흘린 채 발견됐습니다. 아유, 그럼요. 무서워요. 아우, 여기 개점 잡아가셔 아주 아유, 우리 밥 다 망했어, 여기. 다른 주민들은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주민들을 자꾸 신고가 들어가서 15소를 잡아갈 것 같아서 그럼 안락사잖아요. 좀 키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결국 동물보호단체가 들깨무리를 잡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중성화를 시키고 안락사는 막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같은 단체들도 그렇게 떠들고 있는 개들에 대한 중성화도 최대한 해서 유기동물 혹은 떠도는 동물들이 없도록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들깨들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잡아들여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반대로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잡는다고 개체수도 좀처럼 줄지 않기 때문에 무리한 포획은 반대다 이런 의견도 맞섭니다. 이런 딜레마 상황 속에서 들깨 문제 해결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스포츠뉴스입니다. 갈등과 내분으로 기억됐던 우리 축구에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이어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충돌에 대한 입장을 내면서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태국전을 하루 앞두고 이강인부터 손흥민까지 축구대표팀 선수 모두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푸는 선수들의 얼굴에 유난히 눈길이 갔습니다.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에 앞서 이강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제 귀국길에서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팬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이강인은 오늘은 쓴소리를 보냈던 축구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들의 쓴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아시안컵 이후 겪었던 마음고생도 털어놨습니다.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표팀 내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한 달 넘게 시달렸던 우리 축구는 다시 새 출발에 나섭니다. 내일 태국을 상대로 이강인이 패스하고 손흥민이 슛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2년 전 차준환 선수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 어린 소년이 세계를 제패할 줄 알았을까요? 최근 서민규 선수가 김연아에 이어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정상에 섰는데요. 오선민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와이어에 몸을 맡긴 채 공중에서 40바퀴를 돕니다. 음반 위 아름다운 점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그 뒤편에선 어지러움과 싸워야 합니다. 이게 피겨 선수의 일상인데 16살 서민규도 이런 숨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더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주니어 세계선수권대회 깜짝 우승으로 알려진 그 이름. 서민규는 이 대회에서 김연아 이후 18년 만에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우상인 김연아는 유튜브로만 만났습니다. 왜 전설이라고 부르는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세상에 스케이트를 타는구나 라고 느껴져요. 피겨 코치인 어머니를 따라 놀이터처럼 드나들던 빙상장. 4살에 스케이트를 시작해 빙판 위에 던져준 팬들의 인형 선물을 안기에도 벅찼던 소년은 어린 나이지만 감정을 담은 섬세한 연기로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작품을 짜기 전에
이렇게 영화를 많으면 10번 정도 돌려보는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에서도 예술 점수를 내세워 경쟁하던 일본 선수를 따돌렸습니다. 이제는 4회전 점프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준환이 형 쿼드러플 사르코스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직 부끄러워서 물어본 적은 없어요. 남자 피겨에선 지난 10년간 차준환의 도전에 박수를 보냈는데 이젠 지켜봐야 할 선수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민기야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긴장하지 말고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여주고 와. 화이팅! JTBC 우선민입니다. 이 선수가 누군지 아시겠나요? 훈련 파트너를 거세게 몰아붙이는데요. 파워도 좋지만 무엇보다 스피드가 예전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바로 핵주먹으로 불렸던 마이크 타이슨인데요. 강도 높은 훈련 장면을 매일 하나씩 공개하는데 57살, 환갑이 가까운 나이가 정말 맞나 싶네요. 영상이 조작됐다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걷는 모습이 공개됐었기 때문인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오는 7월에 드러나겠죠. 마이크 타이슨은 30살 아래 유명 복싱 유튜버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 시리즈를 치르는 샌디에고의 락커룸 한번 가볼까요? 그곳엔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 깔렸습니다. 뒤로는 김민재 선수의 바이에른 뮌헨 유니폼도 보이는데요. 유니폼엔 두 선수의 사인이 담겼습니다. 지난주였죠? 손흥민 선수가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는 축하 영상을 찍어서 올렸는데 이번엔 김하성 선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유니폼도 보냈다네요. 샌디에이고 선수들에겐 추억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공중으로 날아오른 건 속임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슛이 가능할까요? 절기상 춘분인 오늘 때늦은 꽃샘 추위로 인해 종일 쌀쌀함이 감돌았습니다. 내일 아침도 서울 0도로 출발하면서 오늘보다 조금 더 춥겠는데요. 그래도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고요. 주후반으로 갈수록 포근함이 더해지겠습니다. 내일은 미세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면서 전국의 공기질이 청정하겠습니다. 다만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내일 오후 사이 또 한 번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양이 많지는 않지만 어제와 오늘 이미 많은 눈이 쏟아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건조함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대부분의 영남 지역과 일부 수도권, 충북과 전남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불시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청주와 대구가 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인천 9도, 전주 12도, 부산 13도로 종일 예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에는 늦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JTBC 신년 특집 다큐멘터리 램베, 미지의 바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지난 1월 방송된 램베 미지의 바다는 화산재로 뒤덮인 인도네시아 램베 해협에서 살아남은 희귀한 해양생물들의 생활 방식을 담았습니다. 방시민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해양생물들을 초접사 수중 촬영을 통해 생생하게 담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저녁 6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